예,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심실부정맥을 살펴봤고 이제는 이제 심방부정맥입니다. 심방부정맥에서 우선 첫 번째 APB, APC라고 하는 거죠. 심방조기수축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살펴볼게요. 47세대 남자가 간혹 가슴이 덜컹거린다고 왔어요. 증상이 있죠. 증상이 있고 이 환자 보니까 혈압이 있었고 그다음에 술 담배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심전도를 찍었더니 이런 게 나타난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심전도 보는 원칙 있죠. PQRS 나오고 이제 규칙적으로 나오죠. 규칙적으로 나오다가 워낙은 한 이쯤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일찍 나왔죠. 일찍 나왔기 때문에 이게 프리매처 빗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프리매처 빗이면서 큐라스 컴플렉스가 만일 크다면은 이건 심실에서 만든 건데 큐라스 컴플렉스가 정상이기 때문에 심실은 아니에요. 심실 아니면 남는 게 이제 정션하고 심방인데 앞에 이제 피파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심방에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거는 심방 조기수축이다. 이런 걸알수 있어요. 한번 살펴보니까 환자 증상이 있었어요. 혈압도 있고 중년 남자니까 이거 보면은 심장 질환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홀딱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심방조기수축이 하루에 300개나 나왔더만 이거 많이 나온 거 아닌가? 이거 괜찮은 건가? 좀 걱정이 되죠. 초음파 봤더니 심장에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 치료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남자고 뭐 증상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게 있으니까 이걸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부정맥 자체를 조절하려고 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혈압 잘 조절하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술 담배 많이 했으니까 술 담배, 커피 이런 거좀 절제시키고 하는 것만 가지고선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데 환자가 너무 불편하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는 것 때문에 진짜 난 힘들고 불편하다 하면은 그때는 항부정맥약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꼭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그럼 항부정맥 아까 그저 심실부정맥에서 우리가 항부정맥 약제는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는 거 조심하라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어떠냐? 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저어 우리가 그어 캐스트 연구에서 항부정맥 약제가 특히 이제 사람한테 해가 된다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경우예요. 심방 조기수축 정도의 경화 부정맥이 있고 그다음에 심실이라든지 기타 심장의 구조적 질환, 구조적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항부정맥 약제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항부정맥 약제를 크게 제한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프로파펜은 플리퀴나이드 같은 약들이 이제 많이 선택되는 약이고 그 외에 뭐 소타로와 에메더런, 퀴니딘 디소피라마이드 같은 옛날 약인데 지금은 뭐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용한다고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방부정맥이 있고 심실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은 항부정맥약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때 약은 그렇게 크게 제한받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심방부정맥의 치료 원칙은 우선 심방부정맥은 아무리 심해도 그 자체로서 생명을 위협하지 않아요. 이때 치료 목표는 주로 증상 완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실이 정상이라면은 어떠한 항부정맥 약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방세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세동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정맥이에요. 전체적인 이제 심장질환, 우리가 이제 심장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가장 중요성이 크고 발생이 많은 게 허혈성심질환이죠. 협심증, 심근경색증. 근데 이 질환은 이미 서양 사회에서는 벌써부터 줄기 시작을 했어요. 중요성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근데 심장 질환 중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중요성이 큰 질환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에요. 이 심방세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정맥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심방세동이라고 하지만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심방세동이 상황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뿐만 아니라 치료 방침이 새로운 치료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심방세동입니다. 이걸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똑같이 증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67세 된 여자 환자가 그제부터 이틀 전, 아직까지는 멀쩡했나 봐요. 이틀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가쁘다고 왔어요. 히스토리 물어봤는데 전에 뭐 부정맥 앓은 적도 없고 특별한 병이 없었어요. 근데 이틀 전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엑스레이 찍었더니 심장이 좀 부어있고 펄마이 콘제션, 폐에 물도 조금 찬 기미가 있단 말이죠. 심전도 찍었더니 이런 심전도 나왔어요. 이건 심방세동 심전이죠. 위에 엑스레이인데 심장 커져 있고 렁 콘제션이 있는 것이고 여기 보이는 거는 심방세동의 심전도예요. 심방세동의 심전도는 우선 쉽게 할 수 있어요. 우선 규칙성이 없잖아요. 심장 큐라스 컴플렉스가 규칙적이지 않아요. 워낙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불규칙해요. 여기는 좀 짧죠. 여기 조금 상대적으로 길고 이건 좀 더 기네요. 그래서 QRS 컴플렉스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오고 QRS 컴플렉스 앞에 이런 피파가 나와야 되는데 피파가 나오질 않아요. 피파가 나오지 않고 베이스라인이 좀 지저분하게 나오죠. 이게 이제 심방세동의 심전도죠. 그러면 이 증례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연세는 드신 분이지만 특별하게 병이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심전도상에 심방세동이 나오면서 심부전소견이 보였거든요. 아주 최근에 발생한 심방세동과 심부전이기 때문에 전에 심장병이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심부전은 심장질환 자체라기보다는 심방세동이 생겨서 맥박이 빨라지고 불규칙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심부전이 있으니까 초음파를 해서 심장 기능을 살펴봤는데 심장 좌심실이 좀 늘어났어요. 심부전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그 다음에 심구축율, 심장, 심실이 한 번에 피를 내보내는 그 비율이죠. 정상적으로는 아무리 적어도 55% 이상이어야 되는데 48%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피를 펌프해서 나가는 기능이 좀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이제 우리 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우리 흔하게 보는 예들입니다. 이때는 환자 심부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심부전 치료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뇨제 사용하고 ACE 이니비터 사용하고 필요하면 디지털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일단 심부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 환자인 경우는 이틀 됐거든요. 이틀의 시소였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를 통해가지고 심장 내 크로시발 혈전이 생기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심방세동에서 제일 중요한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부전.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불규칙해지면서 심부전이 생기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임상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인데 심방 내, 특히 좌심방 내 클롯이 발생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혈전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제 뇌졸중이나 기타 이제 전신 색전증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방세동 환자에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 이 시간이 되게 48시간 잡아요. 48시간 가깝다, 48시간이 넘었다 하면은 심방 내 클롯이 발생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심장 내 클롯이 생겼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심장 내 클롯이 생겼지 않았다, 4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든지 빨리 전기 충격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심장을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한번 심방세동 생기면은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초기에는 이 항부종의 약제 같은 걸 사용해서 심방세동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좀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방세동의 이제 세동의 두 번째 증례를 한번 볼게요. 42세 남자 좀 젊죠. 일반적으로 심방세동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해요. 근데 간혹 젊은 분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42세 남자 환자가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죠. 굉장히 몇 시간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 히스토리 물어봤더니 이미 심방세동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1년 전부터 심방세동이 생기니까 항부정맥 약제, 프로파페놀린 약을 좀 먹어왔던 사람인데 먹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 심전도를 봤더니 아까 심전도와 같은 심전도, 역시 심방세동이란 말이죠. 증례를 분석해보면은 젊고 건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심방세동이 생겼기 때문에 항부정맥 약제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에 대한 반응이 좋지는 않아요. 생기게 되면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자꾸 반복해서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를 했더니 초음파는 정상이에요. 초음파에서 이제 심방세동 환자에서 초음파를 볼 때 특히 이제 관심 가지고 보는 건 좌심방 크기예요. 심방세동이 생기면은
좌심방이 커집니다. 좌심방이 커지면은 그게 또 심방세동을 자꾸 악화시키기도 하고 자꾸 발생하게 해요. 그래서 악순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봤을 땐 좌심방 크기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 좌심방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홀탈해 봤더니 심방세동이 생겼다 말았다 계속 반복하고요. 약을 먹으면서 불구하고. 이 사람 불편하니까 입원을 시켰는데 입원하고 나서 금방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어떠냐? 환자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나이들어보니까 그러면 그냥 집에 가라고 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환자한테서는 전국 도전을 주스를 권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경우에 이 환자에 해당되죠.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경우에 치료 가이드라인은 일단 약을 써보자. 약은 뭐 여러 가지 약 가능해요. 프리퀴나이트, 프로파펜, 뭐 기타 등등의 약을 한번 써보고 쓴 다음에 약의 반응이 없으면은 카테터 아블레이션으로 가라 하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이런 경우에 약 쓰지 않고 직접 전국조절수술로 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차적으로 약을 한번 사용해보고 전국조절수술 가거나 아니면은 약을 사용했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2차 약, 아미도라인이죠. 아미도라인을 써보고 그 다음에 전국조절수술 가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사람에서 심방세동이 자꾸 생기게 되면은 1차적으로 항부정맥약제를 한번 사용해보고 거기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전국도저절제술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방세동의 전국도저절제술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심방세동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 전국도저절제술은 이제 어떠한 식으로 치료하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 치료에 경험이 많고 실력 좋으신 장성원 교수님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방세동은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과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발작성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보통 우리 펄머너리 베인이라고 부르는 이 폐정맥, 폐정맥에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정맥 안에서 빠른 빈맥이 나오면서 그게 좌심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심방세동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전국도저절제술을 할 때는 폐정맥 안에서 부정맥이 생기는 부위를 지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폐정맥 안에서 생기는 부위가 여러 군데이고 또 한 군데를 지졌다고 해도 다른 곳에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폐정맥 절제술이라고 해서요. 영어로는 pulmonary vein isolation 이렇게 쓰는데 이건 이제 폐정맥이 좌우 폐정맥이 각각 위아래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좌심방, 심장의 좌심방을 뒤쪽에서 본 모습인데요. 뒤쪽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left superior pulmonary vein이 있고 left inferior, right superior, right inferior 보통 이렇게 네 개의 pulmonary vein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개의 pulmonary vein을 쌍으로 한쪽씩 삥 둘러가면서 pulmonary vein을 이제 고립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을 따로 한번 고립시켜주고 오른쪽을 따로 한번 고립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발작성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이 폐정맥 절제술을 이용해서 특히 증상이 있는 경우에 치료가 되는 경우 치료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